3D 프린팅을 위한 틴커캐드 세 번째 액자 프레임입니다. 납작해서 출력하기 좋은 모양인데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도형을 가져와서 크기를 치수를 입력해서 키우려고 합니다. X축은 90, 엔터, 그리고 Y축 길이는 110, 높이는 4로 설정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설정해도 돼요. 자, 그리고 액자 프레임, 요 가운데를 네모나게 뚫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모 구멍 도형을 가져와서 크기는 80으로 80. 지금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서 키우고 있는데 마우스로 직접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확히 요 위치를 잡고 싶은데요. 오른쪽 두께, 왼쪽 두께를 같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기 위해서 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러죠. 자를 클릭한 다음에요. 이 자를 빨간색 왼쪽 모서리를 정확하게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러면 요 위치가 빨간색이 도형이 선택됐을 때 0,0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자를 꺼볼게요. 만약에 자를 엉뚱한데 자를 설정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죠. 8, 14. 그러면 여기를 그냥 0,0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빨간색 도형이 여기가 0,0일 때 이 도형은 X축 방향으로는 5,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25. 이렇게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았죠? 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X를 클릭해서 자를 꺼주면 되고요. 이 두 도형은 그룹을 만듭니다. 선택해서 그룹. 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이 밑에 액자 프레임에 넣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글자 도형을 가지고 와서 다은쌤은 오늘도 여행 중 이라고 작성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Shif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여기에 맞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께도 한번 볼까요? 네, 얘가 4였으니까 글자는 한 조금만 튀어나와도 될 것 같아요. 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지금은 글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구멍을 뚫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Ctrl-C, Ctrl-V를 눌러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글자 도형을 선택해서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같이 그룹을 선택하게 되면 구멍이 뚫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렸죠?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나 아니면 구멍을 만드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구멍을 만들어서 출력할 때 주의할 사항은요. 여기 보면 요 글자에 동그라미 보이죠? 여기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여기 네모도 있네요. 이거는 출력을 하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구멍을 도형으로 사용할 때 주의할 거는요. 특히 글자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뻥 뚫는 것보다는요. 자, 구멍 도형을 살짝 Z축 방향으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려서요. 뻥 뚫린 구멍보다는 홈파인 구멍이 더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는 좋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네. 자, 그래서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서요. 여러분이 주변은 알아서 자유롭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자를 가운데 놓고 싶으면 그룹을 풀어서 자, 다 같이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래서 정렬.
그룹을 만들어도 되고요. 주변의 다양한 도형들을 이용해서 주변을 조금 더 재밌게 꾸밀 수도 있겠죠. 별을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별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트를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꾸미는 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이것저것 주변을 꾸며주면 됩니다. 손그림을 추가해서 꾸밀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출력하고 싶은 친구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파일을 STL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면 됩니다. 액자 프레임 역시 모양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네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동그라미도 사용할 수 있고 하트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프레임을 만들 때 여기 옆에 있는 모양이 너무 얇으면 3D 프린터로 출력하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원을 해서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이 구멍이 만약에 너무 커져서 너무 얇게, 모양을 너무 얇게만 남겨놓으면 실제로 사용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요 액자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이 두께, 살을 너무 얇지만 않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재미난 모양의 액자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